제가 좋아하는 미션 스리프트 스토어입니다. 광역 밴쿠버의 랭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진열장이라든가 또는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들도 다 필품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도 디스플레이가 정말 멋있어요. 카테지풍이고요. 오래된 물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샵은 둘러보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계속 성가를 연주합니다. 진열장이나 장식품 중에는 판매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에는 NFS, Not for Sal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액자를 넣어놓은 박스는 침대의 헤드보드와 풋보드로 만든 것입니다. 사진 액자를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네요. 한 학생이 할아버지의 연주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모자이크만 응? 드릴게요. 모자이크만 드릴게요. 도네이션 할 것도 한 묶음 있는데 그것도 일단 사드릴게요. 저 어떤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거야. 나 그걸 몰랐어. 70년대 컵이야. 이번에 그래? 네, 50대. 아. 25불 막 28불 이렇게 무늬가 딱 일본이네. 그 유명한 캐릭터인가 봐. 치즈 도마 세트입니다.
옛날 빈티지의 빵틀로 데코레이션을 해놨습니다. 설치 미술 작품 같죠? 인형 정리되는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낡은 오래된 물건들로 벽장식을 해놓았습니다. 민속 박물관 같은 분위기죠. 예쁜 종이 선물백들 버리기도 참 아깝고 그랬어요. 한 대 모아서 저도 도네이션 했습니다. 특별 세일 중이라 그런지 선반이 많이 비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도 벽장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낡은 오래된 나무 선반들이나 진열장들은 거의 팔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액자를 진열해 놓은 이슬도 비매품입니다. 마릴린 몬로가 제가 고등학교 때 죽었습니다. 마릴린 문너 얘기로 교실이 떠들썩했던 생각이 납니다.
구십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와 또 한 분이 열심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 조그만 거 그때 내가 알래스카에서 소 인형. How are you? 카운터 데스크까지 다 배품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 나무 의자 괜찮죠? 10불입니다. 이 스리프트 샵의 디스플레이가 참 예쁘다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찬송과 연주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